꼬였다 꼬였다. 12알 이거 하나 주세요. 여기 포장자실 만원. 아, 혼자 먹을 거라서. 들어가세요. 갑오징어를 분명히 잡을 수 있을 텐데, 해 떠 먹을 수 있을 텐데. 일단 해 뜰 거리는 처음 해봤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타코야끼 하나 팔길래 샀습니다. 오늘 섬에 들어갈 건데요. 한려 해상 국립공원이라서 인화물질을 오늘 사용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. 방앗간도 들려보고. 방앗간 요심꺼 어디 하고 낚시하러 가지요. 어머님께 사가볼까. 오늘은 신수도. 신수도 갑오징어 오해 들어가갖고 아침에 나오면 홀로 두개 이빨 채워 나온다 그랬지. 어디 갑오징어 수도 갑오징어를 한 1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10년 됐어요. 아, 됐어요.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배 타러 왔습니다. 지금 4시. 4시 배 타러 왔어요. 삼천포항 출발. 4시 배. 내일 나오는 배 시간은 오늘 낚시해보고, 하면서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승계 대임. 편도 2,000원. 싸죠. 왕복 4,000원입니다. 저는 차를 한 대 끌고, 차 끌고 갈 거거든요. 승용차 소형 8,000원. 만원. 왔다 갔다 2만원이면 되겠네요. 숙소나 이런 건 잡지는 않았어요. 오늘은 차박. 아, 차 실었습니다. 야, 또 한 1년 만에 찾아 들어갑니다. 1년 만에요. 여기 삼천포 신수도 선착장에서 배 탔고요.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섬 저쪽으로 갈 거예요. 캠핑장도 있거든요.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폐업을 했는데 다시 재개를 했는데 보니까 싸더라고요. 데크가 평일에 2만원, 주말에 3만원, 글램핑장 주말에 15만원, 평일에 13만원. 한 4명 잘 수 있지 않나? 3명, 4명.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. 무슨 공사를 되게 많이 했네. 아, 낚시 먼저 시작해 봅시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저녁에 항해 들어가서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3호 싱크에 단차이 정도 해가지고 왕눈 얘기 바로 시작할게요. 삼천포가 갑오징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도 사람이 그나마 좀 덜 탔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온 거예요. 언제 초수가 나오려나. 해 떨어지기 전에는 초수가 나와야 될 텐데. 오케이 왔어요. 그렇지. 해지기 전에는 그래 올라와 줘야지. 그래 올라와 줘야지. 니가 그래 니가 올라와 줘야지. 왕눈이 애기. 으아! 도망갔다. 분사를 세게 팍 하더만은 저리 나를 저리 갔다. 물속으로 갔어요. 여기서 제트분사 딱 세워가지고 저 사이즈가 작았으면 아쉬운 거 1도 없는데 솔직히 조금 아쉽네. 아, 또 조용하게 좋다. 지금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다 넓게 있잖아요. 이런 데는 캐스팅하고 빨리빨리 끌어오면 돼. 질질 바닥을 탐색을 빨리빨리 하는 거지. 왔다 왔다 왔다. 그렇지. 아, 이건 작다. 아까랑 무게가 확실히 작다. 에이씨, 큰 놈 내주고 작은 놈 잡았네. 큰 놈 내주고 작은 놈 잡았어요. 으아, 에이씨, 국물 다 묻어있다. 저녁 때는 바람이 좀 불대는데 더 바람이 아까보다 더 잘아졌네. 여기 어두워지면은 그래, 아까 주민분 말씀처럼 조금 위험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어요. 방파제로 왔다. 아, 입출하는데 방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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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
왔다 왔다 왔다. 그렇지, 다시 타렸어. 오케이, 묵직하다이. 왔다, 묵직하다. 우와, 우와, 사이즈 좋은데? 오, 사이즈 보소. 이것도 왕눈이. 또 분사되는 거 아이가?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리 놔둬야겠다. 얘는 힘 별로 없네. 방파제로 가야 되겠다. 됐다. 가자. 중간중간에 목자국이 밑에 봐봐요. 제법 있죠? 빠샤! 아, 오늘 10마리, 내일 10마리, 하루 10마리씩. 안 되겠죠? 5마리, 5마리, 10마리. 7마리, 7마리, 14마리. 오케이. 딱 14마리. 그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겠나? 그죠? 여기 내향이 굉장히 넓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게요, 다시. 와, 물이 진짜 바로 앞에 있다. 항내에서 큰 사이즈는 보기 힘들 거고, 작은, 올라와도 조금, 그래도 조금 작은 것들로 올라올 거예요, 아마. 왔다. 왔어. 바로 앞에서. 어우씨. 항에서 나오는 거는 좀 작아요. 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. 어쨌든 잡았습니다. 통찜을 해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, 그래도. 이 밑에 이거는 다 볼락들이고, 쟤는 디포리 같은 건가? 와, 이거 먹물 많네요, 이쪽은. 작년보다 오히려 더 이쪽이 먹물이 더 많은 것 같아, 딴 데들보다. 이거 봐봐요. 먹물 칠감 해놨는데, 여기. 보니까.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. 오케이. 자, 한 마리 더. 드레박이 놓고 와야지. 드레박 저기 놔두고 왔거든요. 낚싯대 건졌다, 낚싯대. 그래도 여기 낚시하기 진짜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? 바람이 좀 불긴 한데 바람이 찬 바람이 아니네. 와, 딱 바람 많이 분다, 바람 많이 불어. 내 목표치는 7마리인데 오늘 7마리, 내일 7마리, 14마리. 야, 내일도 못하겠는데, 바람 이렇게 계속 불면은. 아, 씨, 작다. 아, 씨. 보내줄게요, 이거. 에이, 가라. 내일도 날이니까, 오늘만 뭐 날입니까, 어제? 내일도 날이고. 내일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. 제일 큰 놈으로 한 마리 해 뜨면 되겠다. 제일 큰 놈으로. 미안하다. 해를 떠볼까요? 야, 이 민물 한 번도 안 돼 있어요. 먹도 안 퍼줬고, 딱 좋다. 딱 좋아. 한 방에 뜯겨라. 그렇지. 그렇지. 좋았어. 자, 1인용 해 끝. 자. 한잔하겠습니다. 저 목표가 7마리였는데, 한 마리 보진 한 6마리로 끝났는데, 내일 8마리 잡으면 되지 뭐. 무바이스 이제. 타코야끼. 타코야끼 맛있다. 먹은 자리 뜨레기 다 챙겼습니다. 30리터 쿨러를 일부러 가지고 와요. 차박할 때는 단차가 좀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자면은 허리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이 외투
외투 이런 거를 조금만 깔아놓으면은 허리가 좀 덜 베기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담요나 이런 거 갖고 와도 괜찮거든요. 잠자리는 이렇게. 자, 자고 내일 다시 갑오징어 마저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잘 죽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쯤 되니까 아 너무 추웠네. 아 바람이 좀 많이 터졌어요. 큰일 났다. 낚시 되겠나? 어저께 못 잡은 한 마리 하고 오늘 일곱 마리 갖고 총 여덟 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잡아 잘 했고요. 또 챙겨가지고 낚시를 또 좋게 해보고 가야죠. 아, 딱 햇빛 쐬노? 여기에서 이만큼, 지금 몇 번 던졌노? 한, 둘, 셋, 넷, 네 번 던졌나? 다섯 번 던졌나? 이거 걷고 안 올라오면은 바로 이동할게요. 굳이 많이 던지고 있을 이 시간 때울 필요가 없다. 하이! 바람 피하러 갑시다. 여기. 그렇지. 와, 왔다. 드디어 왔다. 근데 작다. 이야, 이런 사이즈를 원하는 건 아닌데. 또 왔다. 작다. 왜 작은 거만 올라오노? 이거 뭐고, 이거? 이거 왜 이러노? 이게 맞나? 또 왔다. 이거는 사이즈 좀 되겠다. 오, 아, 먹고, 사이즈가 되기는 멀 때는 쭈꾸미 사이즈가 되네. 쭈꾸미는 내 계획이 없었던 건데. 아, 이것도 작다. 아, 방금 쭉쭉 하더라고요. 아, 이것도 작다. 왜 작은 것만 계속 올라오지? 뭐야? 아, 아이씨. 혹시 항 안에는 작은 게 천재인가 봐요. 이동합시다. 오셨어요. 차 어디 내놨어요? 왜 갑오징어 못 잡았어요? 네? 모르겠어요. 저는 안 나오던데. 나도 항은 좀 작은 게 나오고. 네. 아, 얘도 작네. 잡았어. 아, 담배까지. 아유, 감사합니다. 2시 되면은, 저는 저기 항에 주차를 해놓고, 줄을 서야 되니까. 왔다. 왔어. 그렇게 크진 않는데, 그래도,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?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. 왔다. 아이가? 맞네. 무게감 이것도. 아, 왜 애들이 작지? 그죠? 왕눈이로 다 조지고 있어요. 왔다. 왔다. 어저께 6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지금 8마리니까 할당치는 했다. 밀어서 했지만요. 아이 뭐고 조금 아이씨 조금이고. 와, 방금은 쭉쭉 했네. 저 이제 진짜 어저께 밀린 한 마리 지금 잡았어요. 와, 바람씨, 와. 와, 바람이. 갑오징어 연락에 치웠어요, 어제 오늘. 됐어. 이봐라, 이리 간다.
오늘 1차. 1차. 아, 갑오징어 한 마리 죽었다, 안에. 쭈꾸미. 아, 이 정도만 딱 나와도 되는데. 아, 집에 갖고 정리할 게 많다. 2시 50분 배 이제 타고 나갑니다. 요쪽도 그렇고, 뭐, 이 항 자체가 거의 다 포인트고, 제가 갔던 저쪽, 동대구? 방방세. 근데 여기 들어오는데, 사람은 편도 2,000원, 왕복 4,000원이에요, 4,000원. 여기서 할 것 같으면은 뭐 여기서만 해도 되고, 그리고 저쪽 방파제 갈 것 같으면 이 배가 저쪽 방파제도 격차로 격시간제로 가더라고요.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낚시하다가 또 나와도 되고, 뭐 저처럼 차박하셔도 되고, 글램핑장이 있고, 뭐 펜션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놀고 갑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